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아니에요. 잠깐 걷고 좋았어요. 아이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잘 자, 유미. 내일 봐. 어구, 귀여워. 내일? 아, 오늘은 수요일을 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쭉 쉴 건데요. 쭉 분유 주세요. 분유요? 완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분유만 준다고? 아기에게는 모유가 좋아요. 특히 초유는. 그럼 엄마한테는 뭐가 좋은 건데요? 뭐 아무리 좋아도 저는 분유 줄래요. 완분으로. 요미 어머님? 네. 맨발이시네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산후조리의 기본입니다. 몸이 차면 산후풍이 올 수 있어요. 걱정은 감사한데 제가 너무 더워서요. 근데 저 양말 신으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저희 직원이 요미 어머니 쓰레기통에서 술병이 나왔다고 해서요. 물론 요미 어머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방문객이 계셨나 해서 확인차. 맞는데요? 제가 마신 거. 술을 드셨다고요? 네. 잠도 안 오고 저는 모유수유도 안 하니까요. 왜요? 저희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금주가 원칙입니다. 아, 그런 안내는 아무도 안 해주던데. 그런 건 안내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건가. 암튼 조심할게요. 그럼. 근데요, 원장님도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적인 얘기는 따로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앞에서 일부러 기죽이시라는 게 아니면요. 요미 엄마. 제 이름은 이루다예요. 아시면서. 요미 엄마. 정말 분유만 고집할 거예요? 네. 머리도 그 꼴 그대로 고집할 거고요. 네. 너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애 엄마가 돼도. 근데요, 원장님. 제가 양말 신고 모유 먹이고 머리 얌전하게 바꾸면 원장님 마음에 들까요? 원장님도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쌤쌤. 너. 그리고 제 이름은 루다예요. 이루다. 아시면서. 출산 후 무너진 여자의 몸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슨 냄새지? 나서 제가 봤더니 저 그지 같은 새끼가 제 아들입니다. 응? 엄마. 엄마. 어쩐지 이 훈내가 풀풀 나더라니. 자유로운 영혼의 훈남. 아드님이 예술 같아 계신가 보다. 그죠?
제 남친인데요. 어쩐지 너무 세련된 룩이더라. 저런 걸 그 그런지 룩이라고 하던가? 어? 꾸안꾸 스타일. 그러니까 원장님 아들이 구다 씨 남친이라고요? 구서가. 구서야. 구서야. 언제 왔어? 전화하지. 방금 도착했어.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내가 연락 안 했지. 아니, 머리 바꿨네. 아 그래서 못 알아봤어. 심심해서. 별로야? 아니. 너무 예쁘다. 잘 어울려. 우리 요미는? 요미는 잘 있어? 같이 보러 갈까? 어디야?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저 거지색. 아니 저 누추하신 분이 원장님 아들이면서 루다의 남자친구면서 요미의 아빠라는 거네요. 그럼 원장님이 루다 씨 시어머니. 대박. 대박 사건. 루다야 멀었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 거의 다 했으니까. 요미 왔나 보다. 하루에 두 번 모자 동시 시간이거든. 진짜? 요미 왔어요. 우리 요미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요미 엄마, 요미 아빠. 두 사람 계획이 좀 듣고 싶은데? 생각을 좀 더 해보기로 했어요. 아직도 생각을 한다? 네. 요미가 뱃속에 있는 열 달 동안 두 사람은 결혼 생각은 안 해본 거니? 네. 결혼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럼 요미도 만들질 말았어야지.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니 두 사람 모두? 요미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랄 권리가 있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기준이 있나요? 저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잘 맞고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을 잘 선택해야 저도 행복하고 우리 요미도 행복하고요. 루다, 넌 행복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니? 쉬어라. 원장님,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요. 무슨? 원장님은 이런 풀컵 디자인이 좋아요? 아니면 이런 하프컵이 좋아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이거였니? 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언니도 속옷을 봤는데 하나같이 너무 못생긴 거죠. 예뻐서 엄마도 좋고 애들도 편안한 그런 수유브라를 만들고 싶은데 원장님이 전문가잖아요. 다른 할 말은 없고? 네, 제가 밤새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서요. 시간 되시면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요미 엄마. 요미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방이 너무 더워서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요. 밤이 늦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자꾸 우석이랑 결혼하라고 하세요? 이상해서요. 그냥 요미 엄마이기만 되는 건가? 아,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누워있어. 진짜 괜찮다니까요. 산모가 그렇게 발딱발딱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지럽지. 내가 산후조리만 20년이다. 내가 딱 보면 모르니? 너 아직 오로 많이 나오지? 혈색 없는 거 하며 입맛 없는 거 하며 앉았다가 설 때마다 휘청휘청. 너 그러는 거 다 산후에 오는 빈혈 증상이야. 네가 아무리 어리고 건강하다지만 애 낳는 건 정말 몸이 많이 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몸 따듯이 양말 신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많이 자고 네 몸을 아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잠깐 그렇게 쉰다고 네 꿈이 망가지진 않지만 지금 그렇게 못 쉬면 네 평생이 그리고 유미가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게 엄마들 지키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아, 그리고 수유브라에 그런 거친 레이스는 쓰지 마라. 아이 얼굴이 닿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걸 쓰겠니? 다른 건 뭐? 원장님, 해보신 거잖아요. 제가 드린 브라. 완전 심쿵이네. 원장님 저 좋아하죠? 그래서 저보고 자꾸 우석이랑 결혼하라는 거죠? 그쵸? 쉬어라. 여기 따뜻한 루이보스티 한 잔 주세요. 루다 씨, 무슨 일 있어요? 스카프에 보호대에 양말까지. 어디 아파요? 저를 잘 지켜야 제 꿈도 우리 요미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저 이제 미역국도 완전 잘 먹을 거예요. 스프 없이요? 네, 없이요.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아, 불러놓고 전화를 안 받아. 숙분아.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 딸. 너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신경 끄라고 했잖아. 숙분아. 내 이름은 루다예요. 이루다. 내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요. 숙분아. 진짜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나 진짜 신고할 거니까.
수빈. 루다야! 루다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뭔데? 네가 우리 가족을 알아? 지 엄마 닮아서 성격이 지랄 유별나 의사라고? 아 아니요 의사는 아니고 아직 학생입니다. 아 의대생이면 의사가 다름없지. 아 우리 숙분이가 남자나 잘 잡았네. 두 사람 결혼 언제 할 생각이야? 아 그게 루다가 아직 허락을 안 해줘서요. 허락은 무슨 기집애가 애까지 낳아가지고. 얼른 혼인신고도 하고 한 살에도 어릴 때 아들 하나 더 낳고. 아니요. 저도 바쁘고 루다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요. 하고 싶은 일 뭐? 속옷 장사? 그까짓까지 해서 얼마나 본다고 했지. 저 그까지 거 아닌데요. 저보다 100배는 더 많이 모는데. 뭐? 루다가 하는 브랜드 온라인 속옷 시장에서 거의 탑이에요. 루다가 직접 디자인부터 모델까지 해서 거기까지 키운 거고요. 그런 루다 발목 제가 잡은 거고요. 그래,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야? 아저씨, 아픈 거 거짓말이죠? 뭐? 아저씨? 이 친구가? 아... 진짜 돈 때문에 오셨구나. 어쩐지 좀 이상했거든요. 출산한 딸 보고 몸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용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루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주제 넘게 많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 야! 자식이 이게 어른 말 안 돼 싸가지 없게! 야 거기 안 싸! 아! 내 목... 당신 뭐야? 세레니티 조리원 원장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숙분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시구나. 잠깐 앉으시죠. 어른들끼리 애들 얘기 좀 나누시죠. 여기는 저희 산모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예. 개소리 하지 말고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뭐요? 개소리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시스템? 뭐 하는 겁니까? 조리원에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 지금 무슨 짓이세요 이게?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애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니, 저기 사돈! 사돈! 죄송해요.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어요. 네가 사과할 일 아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요. 이래서 결혼이 싫어요.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 다 까발려줘야 하고. 진짜 별로예요. 전 로맨스 해피엔딩이 결혼이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만 아빠랑 결혼하고 내내 불행했거든요. 사업한다고 사고쳐서 집안에 맨날 빚쟁이가 찾아오는데 저 사람은 딴 여자랑 도망가고 없었어요. 우리
엄만 그 사람 치치닥거리하고 저 키우느라 엄마 인생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혹시라도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아니면 저도 누군가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버릴까 봐. 결혼이 너무 무서워요. 루다야, 모든 가족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모든 가족이 또 불행한 건 아니야. 해보기도 전에 겁먹지 마. 오늘부터 우리 요미랑 우석이 저희 집에 데려갈게요. 어머님. 어머님?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도움이 될 거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유대인 속담이다. 그만큼 엄마는 한 아이에게 있어 신과 같이 중요한... 헐. 그럼 저보고 신이라도 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기 싫은데요. 뭐? 엄마가 무슨 신이에요. 엄마도 인간이지. 그럼 저희 가볼게요. 가자. 아, 연락드릴게.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한다.